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8일 연중 제9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다시오제다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토빗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토비아가 메디아에 들어서서 이미 액바타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토비아 형제하고 청년을 부르자 그가 왜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을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의 친족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어. 액바타나에 들어서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르야 형제, 나를 곧장 우리 친족 라구엘에게 데려다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라구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마당 문 곁에 앉아 있는 라구엘을 보고 먼저 인사하였다. 라구엘은, 형제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비오. 건강이들 잘 오셨소. 하고 담리한 다음 그들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라구엘은 양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잡고 그들을 따뜻이 맞아 들였다. 그들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을 때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제 내 친족 누이 사라를 나에게 주라고. 라구엘에게 말씀드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라구엘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라. 형제야, 내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도 사라를 너 말고 다른 남자에게 줄 권리가 없다.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얘야, 너에게 사실을 알려 주어야겠다. 나는 벌써 사라를 우리 동포 일곱 남자에게 차례로 주었지만 사라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그 밤으로 다 죽어 버렸다. 그러니 얘야, 지금은 그냥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토비아는 말하였다. 제 일을 결정 지어 주시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구엘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마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네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네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너의 이 친종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사라의 오랍이고, 사라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네 사람이다. 그리고 예야, 오늘 밤에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피시고, 너희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자기 딸 사라를 불렀다. 사라가 오자 라구엘은 그 손을 잡고 토비아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율법에 따라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모세의 책에 쓰인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아내다. 그러니 내가 맡아서 내 아버지께 잘 데려가거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번영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라고엘은 다시 사라의 어머니를 불러서 쓸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를 토비아에게 아내로 준다는 혼인 계약서를 썼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다. 라구엘은 자기 아내 아드나를 불러, 여보, 다른 방을 준비해서 사라를 그리로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드나는 가서 라구엘이 말한대로 그 방에 잠자리를 차려놓은 다음 사라를 그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그러고 나서 아드나는 방을 나갔다.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아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잔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아드함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종 누이를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분 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는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도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의 산에서 모세에 의해 전해받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 율법학자들이 지속해서 만들어냈던 600여 개의 율법을 지칭한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윗 왕에 와서는 10편, 제15편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 율법을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 혀로 비방하러 쏟아내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행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느니, 손에나는 맹세라도 바꾸지 않는 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이, 이러한 이들만이 하느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서 11개의 법칙으로 축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때에 와서는 33장 15절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축소시키기에 이릅니다. 옳게 살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착취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 뇌물을 마다하고 뿌리치는 사람. 살인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 살리라. 뿐만이 아니라 미카의 연서에 와서는 이 여섯 가지를 또 다시 세 가지로 축소를 시키게 되는데, 6장 8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더냐.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모든 개명들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은 이처럼 계명 축소의 역사를 살펴 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유다인들의 사상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외 한분 뿐이시다. 라는 구절을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느님께서는 유일신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유대교 신앙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또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본 의미는 자기 이웃 유다인들만을 사랑하라는 의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시켜 구별 없는 이웃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율법학자에 대한 대답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 되는 개명이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이렇게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 가장 큰 개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당신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에 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의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여 하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페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페리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기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다. 으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웃어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